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수입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 조금 더 특별한 브이로그를 찍을 생각입니다. 일단 브이로그 찍기 전에 일단 기름을 먼저 넣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너무 아빠를 크게 불렀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빠랑 하루를 보낼 거예요. 오늘 브이로그의 주인공 저희 아빠입니다. 남들 다 하는 뭔가 이제 부모님이랑 흔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영화 보고 그런 거조차도 저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간이 될 때 부모님이랑 같이 보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 지갑 사드린 게 있는데 아직도 그거를 쓰고 다니시길래 지갑을 바꿔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걸 사냐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광안대교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커피도 사러 가고 그리고 아빠한테 수변공원도 보여달라고 했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아빠랑 둘이 온전히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정말 정말 생각이 많았었어요.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아빠랑 수변공원을 보고 다음은 제가 꼭 데리고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어요. 부산 사람들은 모두 다 알 거예요. 제가 우연치 않게 여기를 한번 와봤는데 딱 와서 느낀 거는 와 우리 아빠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를 꼭 데리고 오고 싶었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다들 어딘지 아시겠죠? 부산 분들은 이렇게 절이 있는데 진짜로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해동 용궁사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날씨가 너무 좋았었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면 사진을 그렇게 찍었습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아빠 손잡고 다니고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아빠 친구분이 하시는 고깃집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밥을 먹고 아빠를 보내드렸는데 아 너무 그냥 너무 씁쓸한 표정이었어요. 너무 아쉽기도 아쉽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아봤는데 아빠가 사라졌음. 정말로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저한테는 제일 뜻깊은 하루였어요. 아빠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